안 되죠. 근데 규정 선수는 그건 잘 빼주시죠. 제가 먹으려고요. 안녕하세요. 무슨 말이에요 저게? 그러니까 저기 내 애인이 내 친구의 팀맵을 떼는 걸 도와줬다. 그에 대해서 어? 난 괜찮아? 아니면 어? 그건 안 되지. 내가 따줄게요. Él está, tiene la dificultad de agarrarla solamente una y ya se le ayuda. ¿Tú le permites o te vas a poner enfadado? Me enfado, sí. Solamente yo. ¿Qué un dapudeo? ¿Qué un dapudeo en el caso? 들어줘야죠. 먹는 건데.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은데. 아니 얹어주지만 않으면 괜찮잖아. 어? 이렇게 떼서 안 얹어주고 그냥 떼주는 거 잡아주는 거 괜찮아. 그래? 응. 잘 모르겠네. 도와줘도 됩니다. 기분 나쁘지. 저는 된다. 왜? 어? 기분 나쁘지? 네, 저는 상관없습니다. 근데 왜 나빠요? 네? 왜 나빠요? 왜 되는데? 뭐 도와줘야지. 두 개 싸서 먹으면 짜잖아. 두 개 싸서 먹으면 네. 짜잖아? 짜다는 이유로? 그냥 내 것만 떼주면 되지. 굳이 뭐 친구까지. 네, 떼주는 건 저는 돼요. 네. 나. 아, 저는 절대 안 됩니다. 진짜 죽어도. 아니 이게 기분 나쁘진 않거든요. 괜찮은데 이게 애인 걸 떼주는 거잖아요, 친구가. 근데 애인 친구가 걸 떼주는 거지. 절대 안 되지. 안 돼. 죽어도 안 되지. 친구가 그러니까. 애인 걸 떼주는 거는 난 이해 못해요. 그러면 애인 친구인데. 괜찮아요, 저는. 그럼 괜찮아. 네. 이재현 씨 머리가 왜 그래요? 네? 왜요? 머리 왜요? 머리 한참 맞았는데.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왜 나쁠 것 같아요? 애인이 내 친구예요. 저였으면 제 친구한테 떼달라고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. 대신. 떼줘도 된다고 생각해. 떼줘도 돼요. 두 장, 세 장 먹으면 짜잖아요. 짜잖아. 깻잎은 인정이죠. 깻잎은. 네. 여자로 혼자 나올 만한 거 쓸쓸. 저요? 전 지금 제 마음이 쓸쓸해요. 아 그러면 밤에다가 올려줘. 아 안 되죠. 아니 떼는 거 그 이거 딱 이거 있잖아 손가락으로 딱 해주는 거 눌러주는 거, 거기까지. 네, 애인 친구의 끼니 떼는 걸 도와줘야 된다.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러면 밤에다 올려줘. 에? 떼잎을 밤에다가 바로. 나는 괜찮은데. 밥에다 올려주는 것도 괜찮아. 밥은 좀 그렇고 깻잎 뭐 잡았을 때 떼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. 그 정도야 뭐 도움이지 도움. 좋습니다. 아 이거 네, 기분 나빠요. 별로야. 도와줘도 되지. 안 되나?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친구가 애인의 것과 떼는 거뭐 어때 뭐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나쁠 것 같은데. 와 오랜만이네. 오랜만에 승리.
뭐 도와줘도 되죠 이거 뭐. 맞죠? 반대로. 반대로 뭐? 나 떼줄 수 있죠. 깻잎 어디 붙었는데요? 깻잎 끼리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지죠. 그때 이제 젓가락을 이렇게 찍어주면 이제 그 상황. 그걸 이제 괜찮다 나는? 괜찮죠. 아 절대 안 되지. 이건 안 되지. 왜 안 돼? 그러니까 그냥 먹다가 뭐 젓가락 마주쳐서 그냥 떼주는 건 괜찮은데 아 약간 썸씽 있고 막 그 눈 마주 그게 싫을 것 같아. 썸씽? 싫을 것 같아. 난 절대 안 돼. 돼요. 아 깻잎이잖아요. 밥에다 얹어주는 거 별로 좋아. 아 밥에 얹어주는 거 별로 좋아. 떼줄 수는 있어요.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Why? 자기만 챙겨주길 바랄 텐데 그래도 떼어주는 걸 보면은 아 잠시만 제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떼는 거야? 응응. 저는 뭐 상관없어요. 갑자기? 아 전혀 상관없어요. 그 반대예요? 그러면 내 친구가 내 애인 거를 떼준다면? 어 그건 좀 그런데. 알겠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인사도 한번 다녀오세요. 너무 가까이 사는 거 아니야? 한 발 떨어져서 인사 조금만 뒤로 가시면 제가 여쭤봐줄게요. 아 이거? 네네.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왜요? 루비 교환하자고. 오케이. 오케이. 깻잎 논쟁 아시죠? 네 알죠 알죠 알죠. 저요? 저는 뭐 도와줘도 충분히 상관없다 생각해. 먹여주는 것만 아니면은 사람이 돕고 살아야죠. 아... 해줘도 된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. 내 애인이 내 친구의 끼니를 떼는 거를 허용한다 안 한다? 많이 친하면 허용은 하는데 많이 안 친하면 기분 많이 나쁠 것 같아.